네, 안녕하세요. 리뷰리입니다. 플렉서 95 모드팩. 이제 슬슬 또 이것도 더 빼자. 좀 더 다이아가 일하기 좋은 장소로 만들어서. 다 이게 블럭이 짧게 쪼개져가지고 하나짜리를 보기 힘드네. 납이 좀 있고.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뭐 할 게 뭐 이렇게 있어요. 또 자갈 가야지. 여기 가운데. 아이템이 그래도 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바로 인벤토리로 들어오는 게 그나마 그게 좀 장점이에요. 방금 에멜라드도 맞고. 이게 메시가 또 여기서는 메시가 여기도 메시가 그거 있나? 자, 우리 여기가 또 뭐야 이거 UI가 왜 이래 이거? 왜 검색창이 없어졌어? 어? 뭐야 갑자기? 백슬래시? 내가 뭘 잘못 눌렀나? 제이아이가 꺼졌어. 뭐야 이거? 백슬래시를 누르면은 된다는데 뭐야 이게? UI가 왜 꺼져 이거? 내가 뭘 잘못 눌렀나? 제이아이가 꺼졌어요. 잠시만요. 이게 무슨 상황이람? 현대 인간이 JI 없이 어떻게 살아가라고. 이건가? 어, 이제 돌아왔다. 와, 씨, 진짜. 이거, 아, 지난 편만 해도 이게 보였었었는데, 갑자기 사라져가지고. 난감을 금할 수 없고, 난해함을 금할 수 없고. 다 쓸어들어 그냥. 학금 같은 거 그딴 거 다 무시하고. 지금은 아직 EMC를 만드는 데 집중해. 합금을 하면 그리고 더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서 내용물이. 그거 메시 보려다 말았었는데. 아, 여기가 여기는 그 모드팩이 아니구나. 여기는 그냥 다이아 메시가 최대치구나. 다른 요즘에 지금 막 모드팩 하고 있는 게 많다 보니까 헷갈리네. 맞다, 그거는 최신 버전 모드팩이지. 스카이블럭이 다 그렇죠. 뭐 스카이블럭이 뭐 별거 있겠습니까? 딱 16개씩 되니까 이게 사이즈가 딱 맞는데 이거? 이걸로 그냥 붙이면 될 것 같은데. 이렇게 하는 편이 편하게 돼. 알루미늄이 또 아직도 여섯 블록 남았다.
알루미늄도 그렇게 블록 아니 비싼 물건은 아니에요. 역시 금을 뽑아야 돼. 지금 금이랑 은이랑 합금이 될 거거든요. 호박금. 인벤에 들어있는 자갈만 다 맞죠. 끝내고 여기서 마무리 지읍시다. 이것만 하면은 그 대충 EMC 자급자족 할수 있는 정도는 되겠지. 거의 다 끝났습니다. 오케이, 마무리. 자, 또다 밀어. 야씨, 가스 차고 갔네. 오, 역시 일렉트리움 블럭이 EMC가 짭짤하네. 금으로 만든 거라서. 자, 그러면 이제 다시 이걸 다 처리하고 이제 EMC가 좀 되네. 드디어 아, 다음 단계는 아직 안 되고. 대충 한 여기다가 설치. 아니, 너무 끄트머리다. 그러면 EMC가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요. 얘가 만들어주고 있죠. 알루미늄 블럭이 또 됐어요. 또 뭐랑 또 합금되고 있는 거예요? 구리랑 해서 알루미늄 황동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. 일단 이거 다 뽑고 나서 합금 안 되고 있는데, 멈춰있는데, 납 같은 거 뽑자. 주석도 내려가고 있고, 철 멈춰있다. 합금 안 되는 데 찾아가지고 해야 돼. 어, 저, 납 뽑고 있었어. 잠깐만 기다려봐. 하던 거가 중간에 끊어버리면. 오, 깜짝이야! 야, 이씨. 오, 깜짝이야, 이씨. 잠자려고 하는데, 당신이 절실할 때, 신들은 당신을 돕지 않을 것이다. 아직 절실하지 않아, 씨. 나 그렇게 절실하지 않거든? 나 혼자서도 알아서 살 수도 있어. 나 먹을래. 용암이 한 번 더 필요하겠다. 그다음에 아직 안 되네. 에이, 그다음에 콘타탄 6블럭.
솔직히 뭐 그렇게 비싼 건 아니잖아. 그래도. 청동이 8블록이나 있네. 뭐야, 맨 끝에 뭐야 이거? 콘탄 탐에 뽑다 말았어. 뽑다 많은 게 있으면 굉장히 귀찮단 말이죠. 청동 8블록. 486. 스케일 블록 또 깨져 있었어. 알루미늄 황동도 있고 은도 있고 따지. 아이고. 원래 이거 나무 키면서 EMC 벌는 게 정상이에요. 한데 이 나무로는 EMC가 너무 안 벌린다. 이걸로 뭘 하냐? 뭘 깜짝이야? 뭐야 얘 또? 아니 갑자기 나타나. 야 진짜 깜짝 놀랐네 진짜. EMC도 싹 빠져나와가지고 또 빨리 이거 은 떼고 이제 그거 넣어야지. 지금 보니까 금이랑 철이나 열심히 해야지 나머지는 이거 해봤자 크게 의미도 없는 것 같아요. 이거 뭐 금이랑 철 합금은 없지? 증거량은 대략 한 이 정도예요. 한 170 정도? 금 준비했다. 금이 녹는 점이 맞아서 금방금방 만들었지. 두 블록 더 만들 수 있네. 딱 두 블록이야. 와 역시 금 블록이 짱짱이야. 그 다음에 철. 그래 잠시만 얘 더 이상 나 이제 이 모드팩에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애매하네 약간. 뭐 해야 되지? 웨이스톤 복사할 수 있구나. 자 일단 이번 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마저 진행할게요 계속.